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남구 대명동입니다. 대명동에 요 앞에 큰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이 바로 남대구 세무서입니다. 남대구 세무서.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이 남대구 세무서 바로 옆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대지 평수도 좋고요. 그리고 건물이 무려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월세도 당연히 잘 나오고 일단은 살기가 좋아요. 대명역 초역세권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주변 생활권도 잘 되어 있고 좀 내려가면 서부정류장, 강문시장까지 아주 거주 요건까지도 완벽하게 갖춘 그런 위치입니다. 아무래도 주변 생활권과 교통권이 좋기 때문에 새 나먹는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세무서 뒤편에 보면 이런 작은 상가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요. 바로 세무서 옆쪽으로 여기서 뭐 30초 정도 하면 본 건물 나옵니다. 바로 이 라인에서 가장 새 건물입니다. 완전 신축 건물이고요. 지금 바로 보이는 왼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야, 건물 외관도 요즘 이 영상에서 잘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주변 건물들 이렇게 보면 아주 세련됐다고 보실 거예요. 지금 영상으로 이런 외장재라든지 이런 걸 표현하기가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요 직접 나와서 보시면 아, 다른 건물들과는 확실히 좀 느낌이 다르구나, 틀리구나 하실 거예요. 물론 옆 건물도 이렇게 단조를 해서 예쁘게 지어놨지만 이거는 구축 건물이고요. 요 건너편에도 구축 건물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와중에 완전 새 건물입니다. 자, 여기 주차는 좌측에 하나 둘 세 대, 그리고 우측에 네 대, 총 주차 일곱 대 주차 라인이 끄어져 있고요. 1층 안쪽에는 이렇게 지금 사무실로 쓰고 있는데 상가가 저 안쪽에 하나 있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볼게요. 자, 1층은 저기 주차장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쪽으로 건물 내부로 들어와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은 현재 공실이기 때문에 제가 2층 내부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은 분할이 또 가능해요. 엘리베이터 내려서 좌측에 문이 하나 있고 우측이 문이 하나 있는데 우측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층 들어왔고요. 자, 여기 평수는 거의 한 40평, 30평 후반 정도, 그 정도 평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이 양쪽으로 이 벽을 두고, 이 벽 중간을 두고 좌측, 우측 이렇게 분할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뒤쪽에 테라스 공간도 있어서 상가도 구조를 나름 좀 잘 빼두셨는데 아무래도 요즘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이런 상가 같은 경우 새나 먹기가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은, 임차 조건은 무조건 새를 놓아주는 조건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새 놓는 걱정은 조금 덜어두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다시 요 복도로 나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 건물은 이제 주택이 3층부터 시작이 되는데 전부 원룸 구조입니다. 뭐 투룸도 없고요. 그리고 쓰리룸도 없습니다. 사실 뭐 쓰리룸 이 동네는 필요가 없어요. 아사리 쓰리룸 넣을 구조를 방을 하나 두 개 더 넣어서 세를 더 받는 게 낫기 때문에 이렇게 원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 건물 신축할 때 와서 방 구조도 직접 봤는데 집 사이즈, 원룸 사이즈 좋습니다. 아마 인근에서 이 원룸 사이즈가 크기로는 거의 손에 꼽히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제리에 이제 4층인데 여기도 원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통 여기서 이제 주인 세대 있고 끝이 나는데 이 건물은 아닙니다. 바로 제일 위에 주인 세대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제가 영상 초반에 설명을 한번 드릴 때 정말 거주 목적 주인 세대 아주 특화된 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기대하셔도 좋을 그럴 주인세대입니다. 일단 주인세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집이 너무 예쁩니다. 일단 여기가 주인세대 딱 들어오면 신발장인데요, 현관 신발장도 바로 엘리베이터 내리면 바로 들어오시면 좌측편에 있습니다. 지금 신발장도 하부 쪽은 드러나서 신발을 보관하기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부장은 드러났고요. 그리고 신발장도 이렇게 손잡이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누르시면 문짝이 이렇게 열리도록 시공을 해 두셨고요. 그리고 자, 여기가 중문인데요, 중문 딱 봐도 굉장히 고급스럽죠. 야, 이 중문 가격만 해도 정말 후덜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인실에 여시면 들어오시면 바로 거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측에는 방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거실 쪽으로 그리고 주방 쪽으로 공간은 이렇게 돌아서 좌측편으로 공간이 구성이 되어 있고, 거실 천장을 이렇게 드러나서 거실 공기 순환도 잘 되고 그리고 집이 또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주방이 있는 그런 구조고, 아, 집이 너무 고급스럽다 보니까 저도 말이 천천히 나옵니다. 야, 이렇게 보면 뭐 감탄밖에 나오지 않는 정말 그런 집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블라인드가 이렇게 달려져 있는데, 아, 저는 이 노란색 블라인드가 왜 좀 촌스러울까 했는데 제가 잠깐 한번 내려봤어요. 내려보니까 집의 전체적인 조명과 그리고 빛이 들어오는 이 블라인드 색감이 전체적으로 조화가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블라인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일단 블라인드 좀 올리고요. 제가 다른 것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있는 방향이 바로 남쪽입니다. 지금 여기 앞에 도로변 바로 보이시는데, 이 주방에서 바로 이렇게 베란다 공간도 이렇게 있으니 밖으로 나오셔서 이쪽 공간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빨래를 널어 두신다든지 그렇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에는 앞산 방향으로 이렇게 집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여기 우측이 주방 공간인데요, 아일랜드 식탁도 거의 폭이 엄청 넓어요. 둘, 셋, 넷, 다섯 변 정도 나오는데, 야, 이 폭도 넓어서 이 뭘 조리하기도 편리할 것 같고, 그리고 장 아래쪽에는 전부 다 수납 공간을 마련해 뒀습니다. 그래서 뭐 상하부장도 이렇게 넉넉하지만 아일랜드 장 밑에도 수납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도 선반이 하나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 선반 옆으로 이제 냉장고 뭐 두 대 정도 충분히 놓고 쓰시기도 좋으실 것 같고, 식탁도 뭐 6인용 식탁도 충분히 놓을 수 있는 자리도 나옵니다. 이거 이쪽에는 사각 싱크볼에 상부장 하부장도 아주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장이 짜여져 있네요. 자, 이렇게 장이 짜여져 있고, 아, 이게 지은 지가 한 1년 조금 더 됐어요. 20년 말에 지었는데 요즘 짓는 신축들이 이제 막 이렇게 주방 상부장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전체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욕실 타일 등 보면 시공하는 방법이 요즘 신축들이 많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지으신 분은 그 전부터 아주 인테리어에도 굉장히 감각적으로 마감을 굉장히 잘 하셨어요. 정말 퀄리티도 잘 나와 있고, 여기 보일러도 상부장, 아, 상향식 보일러인데 이거는 당연히 집이 복층 구조입니다. 복층 구조라서 복층에도 난방을 전달하려고 상향식 보일러 사용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간을 보여드렸고요. 저기 안쪽으로 이제 방이 안쪽으로 몰려 있는데, 요 안쪽으로 가는 여기 복도 공간도 아주 고급집니다. 느낌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닥 타일도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 타일과
이 천장에 있는 조명 색감, 그리고 이 벽체 이제 우드 목작업으로 마감하는 이런 인테리어가 전부 다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지금 카메라가 잡힐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타일과 타일 사이에 전부 다 줄눈 시공을 다 해두셨어요. 그래서 폴리싱 타일에 여기 때 타는 거라든지 그런 관리적인 면에서도 일반 아주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줄눈이 아니고 그냥 백시맨으로 해놓으면 그 사이사이에 까만색 때가 지는데 그게 참 보기가 싫은데 여기는 그런 점들을 알고 어떤 게 필요한지 어떤 거를 해놔야 되는지 잘 아시는 분이 지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작은 방이고요. 작은 방 천장도 기본적으로 다른 집들보다는 훨씬 더 천장이 높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그리고 보면 또 높게 느껴지는 이유가 천장에 보면 다른 집들과 다른 점 모르시겠습니까? 천장에 보시면 몰딩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무몰딩으로 도배로만 시공을 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커튼 박스도 안쪽으로 매립을 해서 블라인드도 설치를 해 두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 건축하신 분도 굉장히 꼼꼼하시지만 이렇게 시공하신 분도 아주 기술이 그래도 좀 있으신 분이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몰딩을 없이 시공하면 마감 처리가 굉장히 미흡한 집들이 많은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칠한 것처럼 아주 깔끔하게 잘 떨어졌습니다. 어찌 보면 뭐 그냥 보면 칠했는 집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을 만큼 그렇게 잘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는 욕실 공간인데요. 욕실도 자 이렇게 보면 바닥에 전부 다 줄눈 시공이 다 되어 있고요. 욕실 타일도 이런 나무 색감, 우드 색감으로 마감을 해두니까 욕실도 굉장히 느낌이 좋네요. 전체적인 욕실에서 바라보는 쪽하고 그리고 계단, 복층 계단과 제가 나왔던 복도 전체 인테리어 조화가 참 잘 어울리죠. 전부 다 이게 굉장히 차분한 느낌도 있고 집이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주인 세대 안방입니다. 자, 안방이고 요거는 침대를 여기를 쪽으로 머리 두시라고 이쪽으로 한 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장을 짜서 TV를 올려 두시라고 이렇게 장을 짜 두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도 엄청 크게 느껴져요. 이 방이 한 50평대 뭐 주인세대에 가보면 거실 정도 사이즈라고 해도 될 만큼 방이 엄청 큽니다. 아무래도 이 넓은 대지에 주인세대가 독채로 있으니까 집이 클 수밖에 없고요. 우리 방방 그리고 거실 등 각방 작은 방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드레스룸을 이렇게 시스템 장을 짜서 하나 만들어 두셨고 여기는 화장대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안방 욕실에도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유가도 뭐 디자인 유가 사용해서 전체적으로 와, 뭐 욕실의 인테리어도 참 잘 해두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일도 젠다에도 조니커 시공을 해서 마감을 잘 해뒀고요. 참 고급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복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복층 이 올라가는 계단도 보십시오. 계단도 폭이 엄청 넓습니다. 다른 집에 한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1.5배 정도는 계단실이 복층 올라가는 계단실이 넓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복층 공간도 충분히 거주랑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가족도 거주를 할 수가 있고요. 자녀분들이 뭐 4명, 5명도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층에도 이렇게 화장실이 하나 만들어져 있고 여기 서서 생활하기 좀 불편한 공간에는 장을 짜둬서 불필요한 짐들을 보관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도 마련시켜 놨습니다. 일단 제가 집에 딱 들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단 집이 따뜻해요. 일단은 뭐 단열도 잘 되는 것 같고 집에 뭐 지금 밖에 날씨가 좀 추운데 온풍도 없이 온풍은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다른 신축 건물과는 뭔가 좀 훈훈한 느낌이 듭니다. 집 자체가. 그래서 그런 점들이 훨씬 더 매력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집을 뭐 제가 매력 있다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상 보시는 구독자분들 아니면 이런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이런 매력을 느끼셔야 되는데 최대한 그 느낌을 표현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보시면 아, 팀장이 뭘 말했는지 알 것 같다라고 하실 겁니다. 자, 주변 한번 보여드리면 저기 좌측에 보면 가톨릭 대학교 병원입니다. 저기서 임대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기서도 이쪽으로 임대 수요들이 많이 넘어오고 영상을 시작했던 남대구 세무서 바로 옆이죠. 남대구 세무서 그 옆에 보면 저기 통상가 건물 하나 보이시죠? 저 건물 앞쪽이 바로 대명역입니다. 대명역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앞산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본 건물에서 이제 한시 방향으로 서부정류장 그리고 관문시장 가는 그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2개와 원룸 10개, 주인세대 총 13가구에 대지 264제곱미터, 건물 599제곱미터, 2020년 12월 10일 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주차는 7대 주차 가능합니다. 건물 내부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매매가 23억 2천, 대출 11억에 보증금 7억, 현재 인수가 5억 2천입니다. 현재 월 수익, 공실이 없을 때 월 수익을 측정을 했고요. 485만원, 은행 이자 348만원 제외하고 월 수익 137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주인 세대를 거주를 하신다 하시면 인수 가격 8억 2천만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주인 세대가 제가 이 표현을 잘 해드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명확하게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주인 세대만을 위해서 주인 세대를 좀 특화된 공간으로 만들어진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주 목적이 우선이신 분들 이 건물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편하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